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루터의 어린 시절과 연관된 여러 곳의 주요 도시가 독일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순서로 루터 도시 아이슬레벤을 소개합니다. 이곳 아이슬레벤에는 루터가 태어난 루터 생가를 비롯해서 태어난 다음 날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와 바울 교회, 죽기 전 마지막 설교했었던 안드레아스 교회, 그리고 루터가 죽은 루터 사가, 또한 시내 한 중앙에 루터 동상이 서 있습니다. 독일은 모두 1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곳 아이슬레벤은 작센 아날트주에 속한 작은 도시이죠. 현재 인구는 약 2만 5천 명 정도입니다. 루터 사망 400주년을 기념해서 1946년부터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명 앞에 루터 도시를 붙여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아이슬레벤은 하르츠 산맥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구리를 채굴하고자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하죠. 목조 가옥으로 유명한 이코슬라르, 베르니겔로데, 크베들린부르크, 그리고 토마스 민쪼의 고향인 스톨베르크 등은 이곳 하르츠 산맥의 대표적 도시들입니다. 루터의 생가는 목조가옥으로 본래 개인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루터가 태어나고 1년 후 만스펠트로 이사했죠. 그래서 잊힐 수도 있는 장소였지만, 루터 탄생 100주년이던 1583년, 루터가 이곳에서 태어났음을 알리는 기념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1689년에는 화재로 일부가 크게 파손되기도 했고요. 이때 아이슬레벤 시가 나서서 이 땅을 매입해서 루터 기념 장소로 삼았습니다. 종교개혁 300주년이던 1817년에 건물은 다시 보수되고 전체가 박물관이 되었죠. 길 옆에 있는 출입문은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에는 두 개의 중요한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문구에는 이 집에서 마르틴 루터 박사가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났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문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의 가르침이며, 따라서 그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루터 생가는 발전된 현대 건축술의 도움을 받아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대적인 정비를 거쳐 태어난 현대식 박물관입니다. 방문객을 위한 공간도 새로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슬레벤의 루터 생가는 이후 독일 모든 지역의 루터 기념 박물관의 설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관련된 장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접한 주택을 사들여서 전시 공간과 안내센터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생가의 루터 박물관 입구 옆에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이자 소설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시를 벽면에 새겨 넣었습니다. 안데르센은 1831년 루터의 생가를 방문했고요. 이곳에서 많은 동화와 소설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안내데스크를 지나서 계단을 타고 1층에 올라가면 아이슬레벤 시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미니어처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미니어처는 루터와 연관된 주요 장소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바로 이해하게 해주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루터 가족의 가족 계보가 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더와 어머니 마가렛 린더만의 사진이 있고, 그 아래에는 루터의 형제들과 또 가족의 일람표도 볼수 있죠. 루터는 세 명의 여동생과 한 명의 남동생 등 모두 네 명의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이 가계도를 통해서 루터 부모의 형제와 루터의 친가 그리고 외가쪽 계보도 알 수가 있어요. 맨 안쪽에 루터가 태어난 방이 있고 나무 침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탁자와 물컵 등 소소한 생활도구에서 역사를 바꾼 한 인물도 태어날 때는 매우 평범했음을 느끼게 해주죠. 다른 전시실로 이동하면 루터가 지은 몇 권의 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중세기 성경 주해가 니콜라우스 폰 리라가 만든 쾰른 성경입니다. 목판화로 만든 사파가 들어간 성경으로 1478년 쾰른에서 인쇄되었고요. 이곳의 특별한 전시품 중 하나에 속하는 거죠. 루터 생가에서 나와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교회 첨탑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교회가 루터가 세례를 받은 베드로 바울 교회입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나서 그 다음 날인 11일 세례를 이곳에서 받았고요. 이 교회는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